본인 여사친한테 밤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너 뭐 남자친구랑 같이 살아? 이 시간에 왜 같이 있어? 지가 뭔 상관이야 비웃 새끼. 잘못 눌렀다. 남사친이 10시, 11시에 전화해서 남친이랑 같이 있냐? 같이 다 하면 같이 사냐? 남사친이 10시, 11시에 전화해서 남친이랑 같이 있냐? 물어본다고? 그걸 왜 물어봐? 여기서 게임 끝났지만 읽어볼게요. 자, 몇 번 참았는데 이번에 내가 화내고 싸웠는데 10, 11시 전화 남친이랑 같이 사냐? 물어보는 걸 내가 참아야 하는 건지. 아, 본인이 아마도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저보다 형님이란 뜻이거든요. 일단 본인이 우리 HK님이 말씀하셨을 때 남사친이라고 얘기했죠. 일단 그런 씹새끼는 남사친이 아니에요. 님 여자친구를 짝사랑하는 그냥 늑대들 중에 한 명일 뿐. 그런 사람을 남사친으로 하면 얘기하면 안 돼. 본인이 남들은 아 걔 뭐 남사친 걔 남사친 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준혁이라고 할게. 아 준혁이 걔? 너 여자친구 남자 사람 친구? 라고 얘기해도 본인은 남사친이라고 인정하면 안 된다고. 북한 대하듯이 해야 돼. 무슨 말인지 알아요? 북한이 우리 분단된 지 한 70년 되고 나서부터는 올림픽도 따로 나오고 나라처럼 해. 허나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해서는 안 돼. 활도 중에서 위에 북쪽 지방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단체거든요. 나라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. 형님 고생 많으십니다. 그런 놈들은 뒤주에 넣어가지고 한 10분마다 한 번씩 망치로 한 번씩 쳐줘야 돼 뒤주를. 그러니까 형님 생각해보세요. 내 남사친 여사친 이론은 사실 내 유튜브에 다 정립이 되어 있어. 보세요. 본인도 여자 사람 친구 있죠. 그니까 본인도 그 애인이 있을 거 아니야. 얘의 남자친구 혹은 남편이 되겠죠. 이 남편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싶죠. 왜냐면 나랑 친한 친구기 때문에 굳이 척을 질 필요가 없어. 이 사람이 싫어할 행동을 하고 싶으면 그건 정신 이상한 사람이잖아. 맞잖아. 본인 여사친한테 밤에 전화해가지고 너 남자친구랑 있어? 물어볼 순 있겠지.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는 것까지 가능. 근데 뭐 야 너 뭐 남자친구랑 같이 살아? 이 시간에 왜 같이 있어? 지가 뭔 상관이야 비웃 새끼. 정상인 거 알고 있어. 이거 그래서 진짜 들으면서 자려다 옆 방 갔겠네. 아니야. 근데 나한테 이렇게 도네이션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걸 보내주면 안 돼. 여자친구가 기분 나쁠 요지가 있어. 아마 본인도 위로받기 위해서. 여자친구 남사친이 밤에 전화해서 저따위로 막 물어보고 하는 게 지금 짜증이 나. 정상이야 씨. 사람이라면. 근데 아직까지는 그 남사친이 죄악을 저지른 루시퍼는 아니야. 그냥 알려줘야 돼요. 내가 그걸 굉장히 거슬려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나서 또 했을 때가 이제 육시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그냥 기본 참수형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. 근데 곱게 보내주고 싶지 않잖아. 내가 그걸 굉장히 언짢아한다는 걸 여자친구한테 먼저 말하고 여자친구가 알아서 자르길 기대해야 돼. 근데 아마 이거 했을 거야. 지금 아까 도네이션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화냈는데 싸웠는데 그걸로 또 했다고 했잖아요. 맞죠? 이거는 남사친 여사친을 나눌 필요가 없어. 인간관계 간에 내 친구의 남편 내 친구의 와이프와의 나와의 관계 간에 예의야. 예의는 지능의 문제고 내 친구의 남편 와이프 내 친구의 피앙세가 싫어할 만한 짓을 내가 왜 하냐고. 나 얘 친구인데. 보통 우리가 예의를 언제 배워? 유치원 혹은 가정에서 배워요. 그렇다고 가정까진 건드릴 것까진 없지만 라고 할 뻔. 맞다니까. 응지 처참으로 보내고 싶은데 오픽 말대로 여친한테 말했지 기분 나쁘다고 기운. 여자친구한테 말했어요. 여자친구가 그걸 잘 맺고 끊으면 잘 못해. 거기서부터는 여자친구도 잘못이 있기 시작함. 그 전까지 여친 잘못 없었어. 왜냐면 본인이 싫어하는 걸 몰랐을 수도 있고 남사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. 당연히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저도 인정하거든요. 다만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야 이런 사단이 안 날 뿐이라고 얘기를 할 뿐이야. 나는 여자친구 얘기를 했는데 그걸 잘 조율을 하지 못한다. 남사친과 애인 간에 조율을 하지 못한다? 그럼 걔랑 사귀어 라고 너 저는 얘기해요. 이걸로 더 이상 피 말리고 싶지 않다. 안 그래도 AB형 부족해 죽겠는데. 나 차라리 너 때문에 피 안 마르고 나 내가 헌혈을 할래. 그게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기도 하잖아. 애국자 될래 씨. 그냥 그거 조율을 할 줄 알아야 돼. 아 오빠 왜 씨 내 친구한테 그래. 그거 조율할 여지도 없는. 여러분 이게 바로 일타강사입니다. 제가 지금 아직 사귀고 계실 거기 때문에 자 심한 말은 안 하겠습니다. 이미 한 것 같지만 내 친구끼리 사귀다가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여자애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. 이건 연락이 되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건 상관없죠. 제가 말했지만 내 마음이 가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.
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남에 제약을 두는 건 난 반대하는데 만나고 있을 때의 제약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해. 왜냐? 둘 다 다른 사람이고 여태까지 20년 30년 동안 따로 살다가 이제 만난 거기 때문에 맞춰가는 단계야. 서로 싫어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안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. 샤넬백 사주는 것보다 샤넬 매장 앞에 지나가는 걸 싫어하면은 그걸 안 지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. 싫어하는 거 싫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맞춰줄 생각이 없다? 존나 이기적. 한번 나보고 싶다. 아 죄송해요 라고 할 뻔. 오킹님 소개 시원하네요. 교수님들 제가 분위기 망친 거 아니에요. 이 사람도 이거 좋아해요. 좀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,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상 만약에 갱생의 여지가 없다, 아니 갱생이 아니야 조율의 여지가 없다, 본인만 그거 똑같은 걸로 피 존나 말립니다. 해보러 갔어. 아우 우리 HK님 아우 또 명료하게 해결됐나 보겠고 후원 또 만원짜리 또 해주시고. 야 그건 네가 더 잘 알아. 내가 편들어주길 바래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. 아시죠?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는 자칫 잘못해서 친구들한테 말하잖아? 비틱이라고 할 수도 있어 진짜. 본인이 아마 잘 알 거예요. 밤 11시 12시에 전화해서 2시간 정도 사람에 따라서는 통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보통은 그렇게 잘 안 해. 그리고 제일 특, 내 여자친구 짝사랑하는 그 늑대 새끼들, 그러니까 남사친이라는 그 허울로 그 가면을 쓰고 있는 그 늑대 새끼들 특, 내 여자친구한테 진짜 여자 사람 친구라고 얘기함. 남사친 여사친 병이 발병되면 그거부터 일단 전조현상으로 일어나는 거야. 왜인 줄 알아?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애들이 이미 고백했다. 내 여자친구한테 차였어. 가면 쓰고 있는 애들만 남아있는 거임. 아니면 진짜 남사친이라서 나랑 사귀고 있을 때는 굳이 연락 안 하는 내가 모르는 남사친들이 있거나, 그건 전혀 상관없잖아. 내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슬리는 남사친들, 여사친들은 말할 타이밍을 놓친 거일 뿐. 물론 진짜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서로 괜찮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싫어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연락하는 애들은 예의 혹은 지능의 문제예요.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.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과거에 내 기억. 남친이 여초학관대 높은 확률로 여선배랑 둘이 밥 먹고 멘토링하고 연락하는 뻔선배 뻔업의 행사하고 싶대 허락해야 할까? 많이 또 생각하면 편한 거잖아. 내 남자친구가 여초과 유아교육과에 들어갔는데 그 학과들끼리 행사를 하잖아. 많이 또 행사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. 이제 서로 막 몰래 도와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선배들이랑 짝을 지면 있어서 누나들이랑 될 확률이 매우 높겠지. 약 95% 정도. 내가 진지하게 조언하자면 그것까지 막으면 진짜 인간관계를 해치는 게 돼요. 물론 거슬리고 싫어하는 거는 동의. 막 둘이 막 서로 도와주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열불 터지지. 그럼 그걸 누가 잘해야 되냐? 본인의 여자친구, 남자친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. 본인이 선택한 남자니까 여자니까 좋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. 본인이 걱정하지 않도록 둘이 뭐 하거나 할 때 계속해서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겠지. 그걸 안 하면 헤어지면 되는 거야. 본인이 싫어한다라는 거는 인지시키고 그걸 아예 막아버리면 진짜 나중에 남자친구가 여사친 관련해가지고 문제들이 생겼을 때 본인의 말이 굉장히 약해질 겁니다. 야 넌 그것도 안 된다 그랬잖아. 이것마저 안 돼? 막 이게 돼버린다고. 난 우리 여러분들이 이겼으면 좋겠기 때문에. 연애라는 게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새끼라면 이겨야 될 거 아니야. 그러려면은 본인의 논리가 강해야 된다고. 그 어떠한 비집고 들어올 만한 틈도 없어야 된다고요. 근데 그걸 막아버리면 본인이 비집고 들어올 만한 틈을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돼. 본인의 논리가 약해지는 거지. 다들 힘들게 산다. 아무것도 없으면 그럴 걱정도 안 하는데. 야발. 아, 양용님 감사합니다.